자, 믿으십니까? 말기염이 사라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활성산소가 너희들의 몸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 포교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단순히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병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발이 아파요? 발... 네, 나 발 아파요. 엄청 아파요. 아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야매주부의 오랜 지인께서 지난 2년 전부터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일반 사회 활동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거 두 달 걷고 너무 건강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우연히 알게 된 맨발 걷기를 통해 놀랍도록 변화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인의 새로운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말기암 사기 935 PSA가 나왔고 이분은 전립선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의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십시오. 단순히 맨발로 걷기만을 통해 완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적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맨발로 걷기만 했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뇨를 앓던 사람, 동맥경화, 고혈압, 류마티스, 심근경색, 간경화, 골다공증, 갱년기까지 다양한 성인병들이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 치유가 됐다는 거짓말 같은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았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벌레야? 신기하게 생겼어. 여기가 어? 어머 여기도 있어. 갑자기 신발 신으신데. 어 신발. 아니. 아이고 무서워. 지금 송충이가 아. 붙었어 발에. 어? 송충이 붙었어? 붙었어.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송충이가 붙었어. 와! 와! 또 있어. 송충이 또 있어.